012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의 테마는 반일상용차 인수위, 가, 있습니다. 리드코프, 은, 동사는 1977년 설립되었고 5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석유사업, 소비자금융사업, 휴게소 사업이 있음 주요 제품으로는 유류, 소비자금융, 휴게소가 있으며 S5일과의 일반 대리점 계약을 진행했고 소비자금융에서는 제2금융권으로서 업계 최초로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 규모를 늘리고 있음 주유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판매 촉진 방안 등을 개발 및 수립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77년 9월 설립되어 소비자 여신금융업, 대부업 및 석유도 소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천안 휴게소 위탁 운영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대시 석유 유통 부문은 국내 대형 정유업체인 S5일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에 공급하며 목포 저유소 저장 시설의 탱크 임대업도 영위함 대시 대부업체인 NR캐피탈 대부 주와 채권 추심 업체인 주 채권 추심 전문 LC 대부 광고 대행 업체인 주 리드컴 등을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광고 사업 및 소비자금융본부 부문의 부진에도 주력인 석유 사업 부문의 호조와 천안 휴게소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저하로 영업의 수익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제 유가 강세로 석유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천안 휴게소의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0월 27일 기준 장마감, 리드코프의 시가총액은 19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리드코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76위입니다. 리드코프의 상장 주식수는 2,644만 6,135주입니다. 리드코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리드코프의 퍼은 4.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2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7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3배, 172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39번지억 원, 601억 원, 6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6번지억 원, 459억 원, 399억 원입니다. 리드코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0번지 42%이고 유보율은 2947.5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8.78이며 전일 대비해서 39.22 더하기 1.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5.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2 더하기 1.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드코프의 2022년 10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4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400원보다 7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6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드코프의 종가는 7,470원이며 주가가 리드코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드코프의 종가는 7,470원이며 주가가 리드코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5%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리드코프는 거래량 15만 1200일 후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2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7725주, 삼성에서 2만 1649주, JP모간에서 1만 8507주, 모건스탠리에서 1만 2314주, 한국증권에서 1만 80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만 3,088주, 키움증권에서 2만 2,92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200신한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6,955주, 맥쿼리에서 1,44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1,84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31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일 관련주 리드코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